50개 배터만 암기해라. 해석 누군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문법을 가져왔습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이 모의고사나 수능 문법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봤어요. 총 19문제입니다. 그 중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19문제인데 95개의 지문이 있다라는 것은 한 문제당 이 다섯 개의 문제가 들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잘 나온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주어 동사가 몇 개냐 이거예요. 즉 영어에서는 주어 동사가 한 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to 부정사 ing pp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동사로 바꾸는 문제가 21문제. 그다음에 대명사와 제기대명사 문제가 12문제입니다. 당연히 해석을 돼야지 여러분 대명사나 제기대명사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13문제, 그 다음에 접속사 됐고, 관계대명사 핫. 자, 이 3번과 여러분 이 4번이 문장이 같죠? 그래서 6문제, 총 19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으며. 그 다음에 동사의 밑줄이 그어졌으면 가장 잘 나온 게 동사의 수일치거든요. 이게 이제 11문제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하고 부사를 구별하는 문제 6문제, 그 다음에 병렬 문제 5문제, 그 다음에 대동사 문제 3. 그 다음에 기타 다섯 문제. 기타 다섯 문제는 이렇게 나왔네요, 여러분이. 이렇게. 자, 시간이 되는 대로 이 아홉 개의 문제 유형을 푸는 방법을 한번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3, 4등급의 학생이, 즉, 3등급이 2등급이 필요하다면 또는 4등급이 3등급으로 올라가려면 여러분이 이한 문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50개의 패턴을 알고 있다면, 50개 패턴 정도 해석 능력이 있다면 충분히 이거 해석을 해가지고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영어에서 여러분 주어동사는 반드시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주어동사가 두개 나올 수가 있겠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관계사나 그 다음에 접속사나 또는 의문사가 있으면 주어동사가 하나 더 나와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동사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려고 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접속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접속사당 주어동사가 하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거하고 이렇게 주어동사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어동사가 세개 나오고 싶다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접속사를 또 이렇게 하나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주어동사가 10개가 나오고 싶다 그러면 접속사가 몇개 있어야 되겠다? 9개가 있어야 되겠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주어동사가 있다면 투부정사 ing pp가 맞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고 혹시 없다면 뭘로 고쳐야 된다? 동사로 고치면 되겠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가장 잘 나오는 형태고요. 자, 4번 여러분이 이 구별해야 할게 여러분 동사하고 이렇게 pp 형태가 같단 말이야. 그럼 구별을 어떻게 할까요? 구별은 눈 뜨고 구별을 하면 되는데 잘 봐봐요. 동사 뒤에는 명사가 나와. 그 다음에 이렇게 PP 뒤에는 전치사나 부사가 나와. 그러니까 뒤에 전치사가 나오면 PP고 명사가 나오면 동사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즉 명사가 나오면 동사고 그 다음에 뒤에 명사를 제외한 또는 안 나오거나 또는 전치사나 이렇게 부사가 나오면 PP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접속사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and, but, or라는 대등 접속사, 그 다음에 일반 접속사 이렇게 있죠. 이 정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하나만 더 여러분이 접속사 뒤에 여러분 주어 비동사가 생략이 돼서 이렇게 접속사 뒤에 PP 또는 ing 형용사가 올 수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when considered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 in이 전치사기 때문에 이때 나온 건 동사가 아니더라 그 얘기입니다. 뒤에 in이라는 전치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 이것은 동사가 아니라 뭐다? PP다. 그다음에 as 접속사 대 이렇게 as라는 접속사 대 이러면 이렇게 PP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해석은 뭐뭐처럼이에요. 처럼 보여진 것처럼 위에서 이때 나오는 PP는 마찬가지로 동사가 아니더라 그 얘기입니다. When arriving, 이렇게 도착했을 때. 뭘 설명하고 싶냐고요? 예, 접속사 뒤에 주어 비동사 생략이 돼서 접속사 뒤에 PP나 ING, 형용사가 올 수가 있다더라.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접속 부사는, 여러분 질문 들어갑니다. 똥개는 똥일까요? 개일까요? 똥개는. 개죠, 개. 그럼 다시요, 개똥은. 개똥은 여러분 똥일까요? 개일까요?
똥이죠, 똥. 그럼 똥개는 뭐예요? 개요, 똥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접속부사는 접속사일까요? 부사일까요? 당연히 뭐겠다? 부사가 되겠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부사기 때문에 여러분 문장에서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을 잘 하고 잘 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processes가 이게 주어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 defer in에 이렇게 동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ing에 이렇게 밑줄이 그어졌잖아요. 지금 ing에 밑줄이 그어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어 동사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단 말이야. 그럼 주어 동사가 0에서 몇 개? 하나가 나와야 돼. 그럼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때 이 ing는 뭐다? 맞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돼요. 고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죠.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fashion이 주어고 can also strengthen이 이렇게 동사고 agency가 이렇게 자율성입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가 나왔고 이렇게 콤마 ing가 나왔어.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속사가 있어 없어? 없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나올게? ing가 나와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왜? 동사가 있기 때문에 ing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3번 갑니다. 즉 그들은 보입니다. have 가지고 있는 것처럼 타고난 어떠한 추진력을 해. 자, drive 그러면 여러분 동기 추진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명사 뒤에 to 부정사 뭔말뭔말할수 있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동사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근데 이까지로 딱 이까지 한번 봐보세요. 접속사가 없잖아 이까지. 그러니까 주어 동사 하나 나왔으니까 이때 나오는 to 부정사는 맞는 문장이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관계대명사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동사가 하나 더 나왔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4번 갑니다. 셀이 주어고 워즈본이 이렇게 동사가단 말이야. 동사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에즈가 전치사단 말이야. 이렇게 뭐뭐로써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웬이 접속사야. 접속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 주어 동사. 이게 주어고. 그 다음에 이게 동사야. 그것의 엄마 세포가 나누어질 때, 분화될 때, 이렇게. 그러면, 접속사가 하나 나왔는데, 주어 동사가 지금 동사가 몇개 남았어? 이렇게 2개가 남았잖아. 그게 말이 되잖아. 그 다음에, 콤마, ing는 뭐뭐 하면서라는 뭐야? 분사 구문의 형태잖아. 그죠? 이게 이 문장은 맞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5번 갑니다. 5번까지만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문장이 이렇게 두 문장이잖아. 여기서 끝났잖아. 그죠? 그 다음에, 완전 안전한 통로. 그 다음에 for example 이거 관계 부사단 말이야. 이렇게 없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요. 그다음 enable이 동사단 말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때 나오는 to 부정사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왜? 앞에 이렇게 동사가 있잖아. 그러면 동사가 있기 때문에 동사가 또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고. 참고로 enable은 여러분 제가 저기 우리 구문독해 50개 패턴 할때좀 강조를 했죠. 이것들 뒤에 나오는 목적어 해석은 늙은이가로 해석을 한다고 그랬죠. 가능하게 했다. 이주하는 종들이 생존을 하도록. 어때요? 문제 푸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쭉 정리를 쭉 이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몇 번까지 이렇게 21번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나는 네가 정리해놓은 이러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댓글에 남겨주시면요.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제가 어쩐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잘 나오는 패턴 여러분이 대명사 패턴입니다. 대명사는 여러분 아쉽게도 해석을 할줄 알아야 돼요. 해석을 할줄 알아야지 문제를 풀수 있다라는 거. 자, 여러분 is 나와. 그다음에 이렇게 them이 나와. 그럼 해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명사 단수를 받는지 앞에 나오는 명사 복수를 받는지 구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 제기대명사는 셀프가 들어가는 게 제기대명사인데요. 제기대명사는 여러분 언제 사용해요? 그렇죠. 주어와 같을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가 he다 그러면 우리는 목적어 자리에다가 himself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주어가 he다 그러면 우리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himself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제기대명사는 주어와 같는지 안 같는지를 따져봐야 되고요. 그다음 잘 나오는 게 여러분 바로 이 대다고 도우지단 말이야. 이렇게. 이 앞에 나오는 명사를 단수일 때 됐을 수고, 그 다음에 앞에 나오는 명사를 한번더쓸 때, 우리는 그 명사가 복수이면 도우를 씁니다.
자,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항시 뒤에서부터 해석을 합니다. 어부는 이렇게. 토끼의 기들은 더 크다. 무엇보다? 소의 무엇보다? 기보다. 그러면 길이가 단수야, 복수야, 기가. 복수잖아. 그러니까 뭘 적어야 돼, 이렇게? 도우줄을 써야 된다더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시험에는 뭐요? 복수인데? 이렇게 대슬 쓰거나, 단수인데? 이렇게 도우줄을 쓴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몇개 되지 않죠? 총 해봐야 네 개뿐이 안 되잖아요. 단수, 복수, 제기대명사. 이렇게 됐. 도우죠. 이런 식으로. 자,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랍니다. 자, 먹이들은 설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약탈자들에게 쫓지 말라고 그것을. 그러면 그것이 뭘 받아? 당연히 뭐요? 프레이를 받잖아요. 프레이. 그죠? 그럼 누가 쫓아요? 약탈자가 쫓잖아. 약탈자가 먹이를 쫓잖아. 이게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 문장은 맞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셀프를 쓰면 돼. 안 돼? 안 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2번 갑니다. 많은 현대의 구조물들은 능가합니다. 이집트의 구조물을 봤잖아. 그러니까 스트럭처가 복수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우줄을 쓰면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3번 갑니다.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Because 뭐뭐 때문이죠. 그들이 기대했기 때문에 마법사가 줄 거라고 뭐 그들이 놓친 것을 해석을 할줄 알아야지 문제를 푼다니까. 그죠? 그러면 마법사가 줘. 그들이 누구야? 앞에 나오는 대의를 봤잖아. 누가 줘? 마법사가 주잖아. 이렇게 마법사하고 이놈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제기대명사를 안 쓰죠. 똑같으면 제기대명사, 틀리면 대명사. 그러니까 대의죠. 그 다음에 대의는 뭐예요? 앞에 나오는 뭘 받는다? 대의를 받는다. 그러니까 복수겠다. 그래서 말이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4번 갑니다. 에즈롱에서 뭐뭐 하는 한. 그가 그의 정보를 유지하는 한. 투. 누구누구에게? 그 자신에게. 누가 유지를 해? 그가 유지를 하잖아. 누구에게? 그 자신에게. 같잖아. 히하고 힘셀프하고 같아. 그러니까 이 문장은 뭐요? 맞는 문장이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예측하건대. 영어에서 여러분 엘라이는 모르겠으면 해석을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더알수 없습니다. 그 실험의 어퍼스트 S죠. 실험의 잠재적인 위험을 그 과학자보다 관계대명사가 나왔죠. 어떤 과학자냐? 그것을 고안해낸, 디바이즈, 고안하다, 발명하다입니다. 그럼 이시 뭘 받을까요? 찾아봐야죠. 앞에 해석을 해봤고 단순지, 복수인지. 근데 이때 나오는 뭘 받아요, 여러분? 엑스페리먼트, 실험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뭘 적어야 돼? 당연히 있을 그대로 적는 게 맞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잠재적인 위험을 개발한, 그러면 과학자가 그 실험을 개발했어? 아니면 잠재적인 위험을 개발했어? 그러면 위험을 개발했다? 그러면 뭘 적어야 돼? 이렇게? 해저드에 S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뭘로 고쳐야 돼? 이렇게 복수인 됨으로 고쳐야 돼. 근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과학자가 왜 잠재적인 위험을 개발하겠어? 그렇죠? 그 실험을 개발하겠죠? 그래서 이시 맞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18년부터 2023년까지 여러분 모의고사 수능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나오는 주어 동사 문제가 몇 개냐랑 그 다음에 잘 나오는 문제 대명사와 제기대명사 문제를 푸는 방법까지 두 개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나머지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며,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이. 나는 네가 정리해 놓은 이러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이메일을 남기시면요. 우리 메일을 남길 때 여러분의 메일 주소가 이렇게 시사1505, 그 다음에 네이버 컴이라면요. 이렇게 그대로 적으면 남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골뱅이 앞에까지 이걸 그대로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문장은 네이버다 그러면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네이버 이렇게 또는 구글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일 남길 때 주의사항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메일을 남길 때 여러분의 메일 주소가 이렇게 시사 1505 그다음에 네이버 com이라면요 이렇게 그대로 적으면 남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골뱅이 앞에까지 이걸 그대로 적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나머지 문장은 네이버다 그러면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네이버 이렇게 또는 구글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일 남길 때 주의사항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